출산의 고통은 산모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무통주사라고 불리는 진통제를 맞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두 가지를 함께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임산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행정예고를 게시했습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느껴라고 말한 바로 이 사람의 황당무계한 발언이 있고 즉시 시행되는 겁니다. 내가 무통을 해서 나도 좋은데 네가 그 고통 속에서 네가 배울 거는 못 배웠다. 깨우칠 것도 못 깨우쳤고 만일에 내가 애를 놓으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를 잡아가면서 놓았더라면 네가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이 덜어질 것이다. 네한테 아픔이 올 일이 있어서 왔다면 그 안에서 네가 반성도 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당장 일으킬 것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버리고 심리전쟁의 일종으로 불리는 확성기를 휴전선에서 북을 향해 재개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수시로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전사령부를 찾아가 북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은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내년 2025년에 통일하라고 주문하는 것일까요? 내가 분명히 알겠어요. 대한민국 소원이죠. 통일부터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그가 말한 통일은 전쟁을 통한 통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평화 통일이겠습니까? 천공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 나라가 망해봐야 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 저승맛을 알아야 뭉치는 민족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저 물에다가 또 이 술잔을 띄워놓고 술 먹고 풍류를 얻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 나라가 전쟁이 일나갖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는 민족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천공이 말하면 윤석열은 실행합니다.